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 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 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끝불끝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켜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튀었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2여야 되는데 10이기를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 방문 다녀보면은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 집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두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 하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쳐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가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아이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아니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야.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아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뭐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예,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너무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그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제일 열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종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종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종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종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의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무슨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니,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닌 사람 지금 놓으면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이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째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밀라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향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이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아, 그랬더니 그때 금원당 신부님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을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아,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립보 생태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 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3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가 데살로니카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물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두 가마를 뛰었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억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뭐야 메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 옆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 짓는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이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0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 황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생길 때 마음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이런 강의나 좋은 내용의 책을 통해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9개가 있는데 1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9개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재산은 내가 쓴 것만 진짜 내 재산이다. 이 말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이 주식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워런 버핏처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전에 봤던 책에서 주식으로 사고 파는 것은 도박이지만 배당주를 사는 것은 투자라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배당주가 아닌 주식은 매도를 해야지만 이익이나 손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당주는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관계없이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황 신부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인문학, 경제학 등 모든 학문이 집대성되어 있어 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